요즘 마늘종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마늘종을 사다가 마늘종 장아찌와 마늘종 고추장 무침을 해보세요. 마늘종 장아찌는 두고두고 먹어도 맛있고요. 저 국물에 이렇게 떠먹어도 소화도 잘 된답니다. 마늘종 장아찌부터 우선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 우선 재료로 육수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마늘종 장아찌를 담글 육수를 우선 준비합니다. 물 7컵을 끓입니다. 육수를 넉넉히 끓여놓으면 다음에 사용하기도 좋겠죠? 다시물을 낼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양파 하나, 건고추 2개, 생강가루, 다시마 손바닥만한 거 하나, 멸치 한 줌입니다. 멸치의 배 앞부분에 똥을 떼어냅니다. 이 똥을 떼지 않으면 육수물이 좀 씁쓸하네요. 이렇게 재료를 다 준비했죠? 잘 끓고 있습니다. 건고추를 넣은 거는 살짝 매콤한 맛도 주면 칼칼하니 맛이 좋기 때문에 고추를 넣는데요. 없으면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마늘종을 정리해 볼까요? 마늘종은 위에 윗부분, 마늘 그 머리 있는데 윗부분 있죠? 그 윗부분에는 시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늘해서 좀 모양이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윗부분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저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요. 그리고 그 마늘종 위에 보면은 머리가 있죠? 그 머리도 그냥 보통 버리는데 버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 5cm 정도 이렇게 두도막을 내서 이거는 다시 무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른 마늘종 뒤에를 착착 해서 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뒷부분도 살짝만 잘라주세요. 마늘종을 뽑을 때 간혹 흙이 묻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다시 끝부분만 모아서 보이시죠? 모아서 잘라내고 마늘종 머리만 모았습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마늘종 고추장 무침을 할 거예요. 간혹 또 쭉정이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요. 이 마늘종 무침은 그 장아찌, 마늘 장아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이제 다 됐죠? 이제 잘라놓은 마늘대를 씻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씻고요. 또 한번 이렇게 가지런히 씻어주면은 나중에 자를 때도 좋겠죠? 네. 이렇게 자를 때는 손가락 한두 마디 반 정도, 보통 한 5cm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자르고 또 이렇게 잘라서 크기를 비슷하게 해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음식을 차려서 딱 상에 놨을 때 가지런하게 보이죠. 이 중에서도 보면 또 윗부분이 또 이렇게 좀 나오죠. 짜투리가. 이 짜투리도 이따 고추장 무침에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아찌를 먼저 담그는 거예요. 다시 착착착 해서 5cm 정도로 해서 자릅니다. 장아찌는 조금만 담아서 제철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늘종을 잘라놨습니다. 깨끗하니 이쁘죠? 다시물 4컵에 간장 1컵, 그리고 물엿 1컵을 넣습니다. 물엿을 대충 넣어도 되는데 저렇게 컵에 계량을 했어요. 그러니 안에 많이 묻었잖아요. 그 옆에 다시물 만들어 놓은 물을 넣고 다시 이렇게 녹여서 맞아 넣습니다. 다시물이 4컵, 간장 1컵, 물엿 1컵. 그러니 벌써 6컵이 들어갔죠? 양념 간장물이 끓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새가 얼마나 급한지 벌써 물을, 간장 양념물을 벌써 넣었네요. 식초도 1컵 넣었고요. 무척 급한가 봐요. 물이 좀, 간장 양념물이 좀 많다 싶죠? 뜨겁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그릇에 이렇게 하룻밤 놔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끓여서 이렇게 그릇에 담가 놓으면 됐죠? 이때 좀 싱겁다 그러면은 소금을 좀더 넣고요. 또 식초도 좀더 넣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물이 끓고 있어요. 여기에 소금 살짝 넣고요. 소금을 넣긴 다음에 아까 썰어 놓은 마늘종 머리 있죠? 그 마늘종 머리를 데칠 거예요. 이 마늘종은 살짝만 데쳐도 되죠. 생으로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데쳐 놓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찬물에다가 빨리 재빨리 헹궈 놓습니다. 헹굴 때는 이런 철망 있는 소쿠리에다가 하면 좋죠. 이걸 또 이렇게 뺐다가 또 담갔다 하면 또 시간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절약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종을 살짝씩 이렇게 짜줘요. 여기에 고추장 두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또 물엿 두 큰술, 또 깨, 모든 양념을 다 넣고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이거를 그러면 반찬 한 가지가 또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늘종 무침까지, 마늘종 장아찌 하나, 마늘종 무침 하나, 이렇게 해서 벌써 반찬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참 쉽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면은 우리가 좀 반찬 만들어 먹기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늘종을 무쳐놓고 나니까 저기에 고추장 양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밤에 찍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정말 허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종 무침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밥상에 이렇게 내놨어요. 요즘에 시장에 마늘종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 마늘종 사서 마늘종 장아찌와 마늘종 고추장 무침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밑반찬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